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므리요 잇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다네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206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잡고 가야 될지 분명한 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6장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 나이 130세에 그가 살고 있는 헤브론을 떠나서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기근을 피해서 또 바로가 수레를 보내서 또 그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206년 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206년 전이거든요.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은 잡으면 안 되거든요. 왜 변하는 것을 진리인 양 잡고 삽니까? 물질도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기 때문에. 또 권력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잡으면 안 됩니다. 잡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말씀을 통해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46장을 통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겁니다. 자, 45장이 드디어 형들에게 요셉의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아버지가 생존하시나이까? 23년 전 얘기거든요. 자, 야곱은 형들이 헤브론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얘기한 내용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바로가 보낸 수레, 그 수레를 보고 또 요셉이 보내준 선물을 보면서 믿어요. 그리고 이제 결단합니다. 자, 1절에 3절 볼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수레 이끌고 떠나, 자, 헤브론에서 떠난 겁니다.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자,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요, 거기에는 구속사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단순하게 야곱이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스라엘 이름.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구속사의 흐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206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횃불 언약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의 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건 한 가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구속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야곱의 나이가 지금 130세입니다.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도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왜 내려갑니까? 왕의 수레를 보고? 아닙니다. 아들이 총리가 돼서?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기근과 굶주림에서 해방되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헤브론에서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부엘세바에 도착했습니까? 거기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부엘세바에 멈췄는가? 자, 부엘세바는 어딥니까? 자, 헤브론에서 출발한 야곱의 가문이 부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끝이에요, 끝. 저 단에서부터 저 밑에 부엘세바가 가나안의 끝입니다. 이제 부엘세바를 통과하면 국경지대를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지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지점이 부엘세바인데 야곱이 거기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왜 멈춰 있을까? 왜 가지 않고 이 장소에 있었을까?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부엘세바가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많은 약속을 해줬던 장소가 이 부엘세바예요. 특별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블레셋 그랄의 우거였습니다. 이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아내 사라는 89세예요. 내년에 90세 이삭이 태어납니다. 임신이 된 상태예요. 거기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동침하면 이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나는데 여기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당한 거예요. 속은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오게 하셔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이 언약을 받은 장소가 부엘세바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블레셋 그랄 땅에 거했습니다. 목축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근이 오면요 이동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그랄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 이삭의 양들과 또 블레셋 그 그랄의 그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는 대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랄의 목자들이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이 에센, 두 번째가 신나, 세 번째가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있는 날 동안은 어떤 물질적인 혜택은 받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다 청산하고 부엘세바, 즉 가나안 땅의 부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했던 장소가 어디냐? 부엘세바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 이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예요. 야곱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난다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지켰던 이 언약의 땅을 포기하고 가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고민한 거예요. 또 애굽은 우상국가입니다. 그럼 마지막 끝지점, 이 부엘세바. 부엘세바를 벗어나면 이제 광야고 광야를 통과하면 애굽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그 장소에서 답을 얻겠다는 겁니다. 응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희생제사를 이라는 용어를 쓸 때 한 마리의 제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냥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하죠? 집중기도, 부르짖는 기도, 내 육체를, 내 몸을 어떻게 합니까? 누르면서 부르짖는 기도. 거기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 우리가 여러 기도가 있거든요. 무시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과 결정할 때는요 우리의 몸을 실어서 드리는 집중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절실한 거예요. 지금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집중기도, 내 체중을 실어서 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기도 중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아 야곱아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부를 때 아들아 아들아 딸을 부를 때 따라 따라 이 반복적인 말 속에는요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가슴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너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너 야곱 내가 너를 알았고 너의 인생을 내가 간섭했고 너와 변함없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야곱이 뭘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라.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자기의 존재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문장 앞에 어떻게 나오지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엘이라. 이 말은 전능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 신과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엘이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나는 엘이라. 근데 중요한 것이 내 아버지의 하나입니다. 오늘 이 문장에는요 그런 문장이 계속 반복돼요. 뭐랍니까? 나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입니다. 참 중요한 의미죠. 이 언약이 아버지의 언약이 자식에게 내놓은 거예요. 사탄의 주 공격이 뭐죠?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수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대물림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사탄의 주 공격 목표예요. 후대에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게 비참한 거예요. 아버지 때는 쓰임 받았는데 아버지 때는 중직자로 쓰임 받았는데 그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요? 중직자의 사명이 끊어지고 언약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사명이 끊어지고 언약이 끊어지는 것. 그걸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탄의 준 공격이에요. 이 공격 앞에 우리 후손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 부모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자기 일에 매이다 보니까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거에 대수롭지 여기지 않아요. 그것도 사탄의 공격 방법에 우리가 잡힌 거예요. 묶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나는 엘이라 내 아버지의 엘로임이라 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야곱에게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이 언약은 야곱이 비록 애굽에서 147세에 죽었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야곱의 시신은 어떻게 해요? 그의 유언에 따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아꼈던 너의 아들 요셉이 마지막 날에 너를 보면서 너는 임종하리라.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들 보는 앞에서 임종하는 거예요. 자식들 또한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의 임종을 보고 마지막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유언의 메시지를 듣는 것, 그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죠.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목에 호스를 꽂습니다. 자식이 이제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임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실 때 마지막에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유언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야곱이 출발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 206년 만에 창세기 46장에 그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흉년 3년째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 그리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탑! 스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이 가라! 고! 성령이 멈춰라! 스탑! 그 성령 인도는 뭐죠? 가는 것과 멈추는 것. 고와 스탑. 성령이 가라 그러는데 멈추고. 성령이 멈추라는데 가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드디어 야곱은 130세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이제 어떻게 하죠?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행복과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자, 이주할 때 창세기 46장 8절에 27절에 보니까 66명이 나옵니다. 66명. 자, 애굽으로 이주한 자는 야곱과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네 명은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66명이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요셉의 동생이 대략 베냐민이 24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주한 사람들 명단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베냐민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70명의 명단에 보면 베냐민의 10명의 아들까지 등장합니다. 약간의 성경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70명이라고 했을 때 70명 정확하게 간 게 아니라 이 70명이라는 건 대표성을 얘기하거든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성.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거든요. 하늘의 3, 땅의 4. 하늘의 3, 땅의 4. 하늘의 3은 뭘 얘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숫자 4는 동서남북.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주관한다. 그래서 하늘의 3과 땅의 4, 7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완전성, 충만성. 70이라는 인원에서 딱 70명이 간 게 아니라 여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야곱 가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철저히 네 명의 어머니 중심으로, 모계 중심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며느리의 숫자는 제외시킨 거예요. 26절, 27절에 보니까 며느리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수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70명만 갔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70명,
70명이라는 건 하나님 완전하게 이 가문을 지켜줬다. 즉 개개인들보다는 어떻게 열두 지파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상징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0명이 드디어 이주합니다.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게 뭡니까? 학자들은 창세기를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게 뭐죠? 족보 이야기. 족보는 톨레도트, 족보, 사조 그런 뜻이죠. 열 번의 족보가 소개돼요. 왜 열 번의 족보가 소개되냐?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어떤 계보를 통해 올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올 것이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덟 번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중에 이제 횃불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맺습니다. 206년 전이에요. 그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계기되어 괴롭힘을 받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편안하게 장수하며 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애굽의 강서부터 유브라데서부터 저 북쪽까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당시 어떻게 해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짐승을 갖고 와서 반을 쪼개서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습니다. 그걸 우리는 베리트, 한국말로 언약. 그 베리트의 뜻은 뭐라고 했죠? 쪼갠다. 짐승을 쪼갠다. 짐승을 쪼개고 그 중앙을 어떻게 해요? 계약자가 쌍방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걸 베리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네가 그 언약을 어기면 저 짐승처럼 반이 쪼개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어떻게 해요?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죠?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쌍방간의 계약이지만 그 이면에는 뭡니까?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너의 수준, 너의 인격, 너의 됨됨이 관계없이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그 이래 200년이 지난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이 민족이 소수잖아요. 이 민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일에 내가 앞서서 요셉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앞서 보내신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 형들을 보자마자 뭐라 합니까? 창세기 45장에 끊임없이 주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형들에게 요셉이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언약이 확실한 요셉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확실했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족장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인생을 다룰 때는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형통했다.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입니까?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 복음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 여러분을 통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 그것이 형통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야곱과 요셉의 상봉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을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야곱의 나이 130세, 요셉의 나이 40세. 야곱은 23년 만에 야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얼마나 요셉을 사무치게 그리워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형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반드시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31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르시되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 말까지 준비합니다. 당신들이 살 곳은 고센입니다. 고센. 애굽에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들이 많았어요. 문명이 발달된 강대국 애굽. 그런데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문명의 혜택을 가장 잘 받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국경지대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 고센 지역은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예요. 자, 가나안 땅의 끝지점이 부엘세바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어요. 요단강, 요단강 서쪽입니다. 저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여기는 사해입니다. 저 북쪽 단과 마지막 부엘세바, 지금 말하면 강원도 땅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마지막 지점이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를 가면 여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 이 국경지대가 고센입니다. 고센. 왜 고센을 얘기했을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야곱은요 총리가 돼서 애굽에 살아봤습니다. 많은 도시를 봤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철저히 우상 국가예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태양도 최고의 신 나고 또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온이 온.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당시 최고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왕족들은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결혼한 와이프도 어떻게 해요? 아내도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 정도로 우상 국가예요. 나일강도 신이요. 또 개구리도 신이요. 파리도 신이요. 왜 파리가 신입니까? 열 가지 재앙을 중에서 파리 재앙이 임하거든요. 이 파리가 여러분들 알을 낳을 때 얼마나 많은 알을 낳습니까? 다산을 상징해요. 신이요. 땅도 신입니다. 물도 신이에요. 소도 신입니다. 이 가문이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애굽의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고센을 선택한 것은 뭘 얘기합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동화되지 않는 애굽의 문화가 침범하지 못한 저 북경지대 고센에 요셉이 가족들을 살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목축업을 강조했을까?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선조로부터 목축업을 해왔던 민족입니다. 왜?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 이 가증히 여긴단 말은 한국어로 해석하면 구역질이 나다,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목축업을 하는 민족을 천박한 민족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그들과는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애굽 안에 들어오더라도 애굽의 문화가 침범하지 못한 저 북쪽 고센에 살도록 한 거예요. 우상이 침범하지 못하고 애굽의 문화가 우리 형제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언약 가문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요셉의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민족이 70명이 왔지만 이젠 번창하기 위해서는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분명한 걸 심어줘야 돼요. 왜 목축업을 강조했을까? 더 편한 직업이 많을 텐데.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하면 애굽인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경계합니다. 그때는 주목해서 봅니다. 목축업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은 목축업이다. 애굽인들은 가증히 여기거든요. 왜? 신을 먹어요. 소가 애굽인들에겐 신입니다. 신. 이지스라는 신이에요. 신. 신인데 히브리인들은 신을 먹어요. 제사용으로 씁니다. 그러니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천박한 민족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을 애써 드러낸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들 눈에 우리는 약소 민족입니다. 별벌 이런 민족입니다. 이걸 애써 드러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젠 어떻게 고센에서 그들만의 삶을 살도록 한 겁니다. 야곱의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이었죠. 그래서 타국에서 4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애굽인들의 눈에 비춰진 천박한 민족. 목축업하는 민족을 천박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약속 민족. 또 하나는 뭐지요? 자, 고센은 애굽의 북쪽의 국경지대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을 갈 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지리적으로. 왜냐하면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다. 요셉은 알았어요. 횃불 언약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과 1년 거주하면서 그 언약이 가슴에 있는 거거든요. 이 횃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민족은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센이요. 고센. 고센입니다. 그리고 왜 목축업을 강조했느냐? 자, 애굽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밀 생산지 1위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농경사회, 이 풀이 많기 때문에 말 생산지입니다.
농경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땅을 귀하게 여겨요. 땅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목축업하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보다 자유로워요. 땅에 대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지 않습니다. 왜? 이동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목축업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고향은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여긴 잠시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땅을 정착해서 농경사회로 산 곳이 아니라 430년 동안 고센을 중심으로 목축업할 수 있었던 것은 땅을 소중히 여기면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그래서 목축업으로 남게 한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가나안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 땅을 안개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거한다, 정착한다. 거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인생이 거기에 집중된다는 것은 이 땅이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이 땅의 상급을 삼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6년 만에 횃불 언약이 성취된 현장들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잡겠다는 그 언약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착된 인생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제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